이렇게 팔을 올려, 목으로다가 올리고 얼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, 어깨로. 저분 초능력자인가? 그냥 밖에 소리 내나? 모르겠어. 이 정도 염력인데. 잠깐만. 장모 어깨 소리 났어. 어, 이 자발! 찾았다. 어, 이 자발! 찾았다. 아니, 찾았대! 야, 잠깐만! 그리고 여기 버퍼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 이야기 말씀드리면, 맨 처음에 이제 무스랑 제호가 같이 들어왔고, 제가 여기 서가지고 자전거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뒤가 너무 싸해가지고 뭔가 진짜 찬 손이 만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뒤를 싹 돌아봤더니만 제가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 앞에 남자 형태로 섀도우가 딱 서있다가 내가 딱 도는 순간 이쪽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EMF를 바로 꺼냈어요. 세 칸까지 한 5초에서 10초가량 뜨더니만 갑자기 무슨 일,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한 칸을 싹 줄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A포인트로 좀 하고 싶고. 소음을 내십시오. 봐봐. 아까 딱 저랬다는 거구나. 세 칸 뜨다가 싹 사라져. 봐, 엄청 미약해졌지 또. 일단 수심 확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괜찮은데 저쪽 가면 버퍼가 생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주방 쪽. 그러네. 여기가 딱 여기네. 어, 딱 제보자님 머리. 주무시는 곳. 나이트 비전을 돌려봐. 자, 머리맡으로 가볼게. 제보자님 여기 잠깐만 올라갈게요. 이불 좀 잠깐만 밟겠습니다. 야, 미친다. 야. 넥스 뜬다. 엑스인데? 이상하다 했어 아까부터. 여기 제보자님 머리맡이거든요. 얘가 딱 베개 있고. 자,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. 맥스지? 거의 난리치는데 그냥? 싹 사라지지. 자, 아래 또 내려갑니다. 난리인데? 이 집 외적으로 어? 제보자님 주변을 맴돈다면 이 기운이 이만큼 나올 수 있을까? 힘들지. 지금 다른 데 봐봐. 없어. 하나 돼. 봐봐. 뭐 두 칸 뜰까 말까? 한 번씩 세 칸 뜨고 두 칸. 지금 머리 쪽 맥스 가요. 어. 맥스인데. 오이씨 잠깐만. 어, 왜 또? 잠깐만. 와, 뭐지 이거? 이 집이야 뭐야? 아니 제가 이거 하고 지금 정면이 암흑이에요.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. 근데 여기에 나를 비춰주는 카메라가 있어요. 중계기가. 내가 내 화면이 보여. 내 화면을 보는데 내 뒤에 그림자 같은 게 있어서 어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무스 옆쪽을 보는데 무스 옆에 무스랑 똑같은 키에 똑같은 체형이 어? 네 왼쪽에 반만 이렇게 걸쳐 있는 거. 약간 감시하는 것처럼. 어. 왜 올라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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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형 가까이 찍으려고. 근데 행동이 있다. 행동 패턴이 있다. 행동 패턴? 제보자님 채팅 치실 수 있어요? 방송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? 혹시 목이 막힌다거나 목이 쫄리는 느낌이 난다거나 호흡이 갑자기 가빠진다거나 이런 증상 있으세요 혹시? 내라고 하신 것 같은데? 혹시 이분이 제보자님이신가? 지금 네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은 어. 반만 보였잖아요. 반은 그럼 네 옆에 있었겠지? 그치. 가려서 안 보였겠지? 응. 그 반이 쉽게 말해서 내 앞에 너가 있어. 응. 이렇게 팔을 올려, 목으로다가 어. 올리고 얼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, 어깨로. 어? 뭔 말인지 알아? 어. 그러고 쳐다보는 거. 그러니까 네 옆에서도 그러고 있었다고.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에 상주하고 만약에 제호자님을 괴롭히는 애라면 이 행동이 어디서 나왔을까? 제호자님한테 했던 행동이지 않을까? 라는 의심이 좀 들어. 일단 제가 본 건 그래요. 자, 일단 여기 집 아, 추워. 집 안에서 A포인트는 여기입니다, 제호자님. 머리맡. 봐봐, 그냥 치잖아 그냥 베개에서. 자, 여기에 삑삑이 설치할게요.
장비가 모형 지문인데?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예. 네. 보이죠? 맞아요. 명령. 베개 놨어요. 옮겨볼까? 딴 데로 옮겨볼게요. 자, 그러면 565를 아까 저 동선 라인으로 다 깔고 오케이. 요쪽 라인으로 해서 지금 여기 A포인트 10개 잡은 데에서 장비를 한번 깔고 볼게요. 오케이. 자, 이쪽에 초코바에 걸칩니다. 저쪽 동선 라인으로 56을 설치했습니다. 자, 이거는 Q레일이라고 이게 이제 동선에서 점점점점점이 쭉 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센서가 잡힌다 하면은 빨간불로다가 따다다당 뜹니다. 뭔 소리? 자, 이렇게 빨간불이 뜹니다. 자, 그리고 오르골의 위치를 좀 바꿀게요. 걸릴 때 같이 올릴 수 있게끔 동선을 지금 걸리지 살짝씩? 벌써? 걸린다. 빨간색으로다 쳐봐. 당신 옆에 나이트를 돌려봐. 봐봐 지금 야 걸린다. 맞지 걸린다. 걸리는 위치 똑같지 지금? 같이 걸린다. 같이 걸리지 지금. 갑자기 버퍼 터진대. 지금 똑같은 위치 같이 걸리죠? 오르골이랑 레일이랑 초코파이를 입구에다 깔아. 내 거야. 지금 무스가 여기에다 갖다 놓자마자 내 거야. 이쪽 온다. 야 온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본체가 나는 안 보인다는 거. 소름끼치는 거 얘기해줘. 뭐? 갔는데 형체가 없어. 없는데 그 뭐라 제가 눌려요. 네가 눌려. 그래서 없는데 하고 이쪽을 봤거든요. 이쪽 여기서 있었어요. 형체가? 네, 형체는. 그러면은 잠깐만. 기운이 먼저 오고 형체가 온다는 게 말이 돼? 그러니까 제 말. 근데 기운은 느껴졌거든요. 에? 그리고 이렇게 반만 보였어. 저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말했겠지 걔를. 아이씨. 와, 초점 나간다. 잠깐만. 뭔 소리야? 들었지? 어디서 난 거야, 지금? 나 요 방 사이 이쪽으로 들었는데? 문 사이 쪽? 당신은 돌아왔습니다. 나 처음 왔는데요? 와, 나 오르고 이렇게 울리는 거 처음 봐. 나 처음 봐요. 계속 뭐 스텝 밟듯이 본체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, 형. 그니까. 자, 오르골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.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. 네,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. 소리 한번 내주세요. 말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똑같잖아, 지금. 옮겼잖아, 껐다 켰잖아. 확인? 됐죠? 오류값 아니다.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? 왜? 아, 뒤에서 잠깐만 뭔가 슥슥 이런 계속 느껴져가지고 뭐지? 뒤쪽? 뒤쪽. 응? 멍김. 아, 나 진짜 모든 거 다 걸고 나 안 쳤어 이거. 옷걸이 거리가 안 돼. 아, 잠깐만 거리가 안 된다고요. 아, 나 진짜 모든 거 다 걸고 저 옷걸이 안 쳤어요 진짜. 뭐가 도는 거야 지금? 계세요? 무스야, 스노우 한 번만 켜줘볼래? 야, 뭐야? 레일 반응 다 사라졌어. 반응 싹 사라졌어요 지금. 갇힌? 갇혔다고 갑자기? 아, 자 이게 조명이 이거여서. 어? 왜? 무스 옆에 있었거든? 동의하지 않는다. 아이씨, 야! 야, 또, 야, 방금까지 떴어. 야, 잠깐만. 왜 또? 검정색이 반으로 위로. 이제 여기서, 이렇게. 네가 해봐. 내가 하라고. 천천히 힐렉스. 천천히 힐렉스.
야 잠깐만. 야 이게. 야 잠깐만 형, 이게 화면에 까만 게 아니라 있었던. 와 씨, 잠깐만. 난 여기 그냥 어두워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가려지고 있었던 거네. 난 어두워서 까만 화면인 줄 알았거든. 나도. 와 미쳤다 이거. 그럼 여기 앞에서 있었던 거잖아 지금. 형. 어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 장비 반응이. 아니 형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나왔어서 저기 저게. 어? 그러네? 근데 레일 아까 반응 하나도 없었잖아 좀 전에 꺼놔서. 지금 스노우가 찍히고 빨간불 빵 터지면 지금 또 꺼졌다? 오르골 다시 한번 켜볼래? 자 테스트 한 번만 해볼게요. 동선이랑 얘를 찾아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켜. 똑같지? 레일도? 어? 어? 뭐야? 뭔 소리야? 들었어 형도 입구 쪽에서. 어. 나만 야라고 들었냐? 너도야? 어 오르고 잠깐 꺼봐. 또 야 지금 여기랑 이쪽에서 나거든? 와 뭐야 점점 소리가 커진다. 제발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지 마. 아 세세하게 그려야 될 거 아니야. 해야 될 이거 보여드릴 건데. 아 이거는 진짜 맘 먹고 보셔야 어. 돼요. 잘 들어. 우선 무스 너. 네. 카메라. 네. 지도 너. 네. 접신. 여우 너. 피해자. 나. 가해자. 가해자. 유일하게 나온 게 가해자야. 역시 가해자. 잘 부탁한다. 자, 들어가자. 아, 너 봐봐, 기대가 더 크지? 아니에요. 훨씬. 훨씬 크잖아. 조그만하게 진짜. 아이, 무슨 소리야. 이상하지, 이거. 그치? 아니야. 아, 진뚱 굽 엄청 높네. 야, 너 까봐 깔창 있어. 같은 포스야. 아니, 깔창 없어. 깔창 없어. 깔창이 어딨어, 내가. 에이. 근데 왜 이렇게 작아? 근데 작다고? 어? 아니 형 진동 머리가 길어요. 지금 야. 위로 좀 올라왔는데 형 여기? 어. 머리도 있잖아. 머리도 뽕 세웠네. 아니 형 정수리만 뽕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? 머리 뽕이잖아 진짜. 빨리 들어가. 야 무스. 예. 같은 키 들어가. 같은 키요? 같은 키 그건 아니야. 좀 더 크죠. 같이 서봐. 들어가요. 서봐. 같이 서봐. 서봐 서봐. 야 무스는 굽이 없네. 아이 똑같은데? 똑같은데? 야, 형이 한번 재볼게. 똑같은데? 똑같네. 이게 어떻게 똑같네. 야 키우는데? 얘 170밖에 안 되는데? 무슨 169라 그랬어요. 169? 네. 170. 진짜 똑같은데? 아 뭘 똑같아. 내려 이 자식아. 너 왜 이렇게 걸어 형? 너 오늘 피해자야. 나도 피해자. 저 오늘 가해자야. 가해자한다고? 영원 접시네. 내가 무당할래. 아 형이 무당하신다고? 나 카메라 할래. 너 들어와. 우와! 또 이렇게 났어.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건 없는데 나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. 저도 딱히 오늘은. 근데 여우 오고 나서 쓱 나간 거 아니야 또? 아, 밥이다 하고 왔다가. 아 근데 헌팅을 하면서 내내 그게 있긴 했었어요. 싹 빠졌다 싹 들어갔다 싹 빠졌다 싹 들어갔다 장비 반응이. 우리는 딱 한 번 들어왔다 갔다 갔거든. 아예. 이게 한 세 번 정도? 오르골 위주로 했거든요 오늘. 오르골 위주랑 그 레일 뭐 거의 투커파이는 맞아, 뭐 맞아 오르골 위주네. 거의 없었어요. 그럼 투커파이. 다시 오르골 위주로 깔아보자. 장비 녹화니? 아니 갖고 오지 말라는 얘기 같아. 내가 그랬어? 안 쓴다고. 내가 요즘 빙의 걸렸나? 내가 그 얘기 했어? 필요 없어. 아 형 장비 가방 갖고 와야 되는데. 필요 없어? 필요 없다고? 그리고 뭐 장비 여기 하나. 너 너한테 챙기라고 그랬지? 아니 나한테 챙기란 말은 안 했는데. 죄송합니다. 제가 요즘에 제 안에 상중 인격이 있는 것 같아요. 형 약 줄여야 돼요. 날라고 약을 먹으면 약에 왜 줄여? 안 돼요. 이 미친 거 아니야? 왜 줄이냐? 그거 먹어야 돼. 그만 먹어. 살려 먹어야 돼. 내가 무슨 X가냐 이 X.
형 너무 과다복용이야 요즘에. 아니 정량이야.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과다복용이야 이랄까요. 어 그러니까 치킨을 새벽에 형 왜 드시냐니까요. 치킨 먹었어요? 치킨 안 먹었어. 통닭 먹었어. 그게 무서? 장판 탁 치는 소리. 어. 어 근데 물이라떼랑 확실히 틀려. 확실히 그 쪼다 둘은 있어야 돼. 쪼. 여기가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는 문이란 말이야. 네, 네 맞아요. 나가는 문에다가만 좋은 밥을 다 설치를 해. 오케이? 예. 알았냐고. 예. 대답. 예. 예. 그럼 오르골 까지 마 형님? 오르골 까야지. 오르골은 솔직히 초음파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르골 하나. 아니야 오르골 내 차에 형 있어? 나도 있어. 왜 잘하고 있어. 뒷좌석에 장비 가방 있어. 장비 가방을 들고 있는데 손에 잘 안 들어간대요. 장비 아, 잘 안 들린대요. 야 그런 개그 하지 마. 진도 장비 가방이 있다고 하니까 예, 예. 가지고 와라. 알았냐고. 예, 예. 예. 잘 들어갔대요 형님. 자, 아무나 접수해도 돼요. 어 누구나 한 명 좀 패라. 좋았어요. 켜놓을게요 형님. 아니, 아니 거기다 하지 말고 이렇게. 아 정면에 오르골 왼쪽에. 라이터 형님? 아니 아니 문 닫아봐. 아니 씨 뭐 존나 너무 닫아야 포켓몬을 왜 달아. 형상이 형 졸라 풍부하네. 아 개멋인데 진짜.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. 근데 이건 안 움직여요.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. 근데 살짝 이렇게 흔들릴 거야. 그거 체킹하려고 그러는 거야. 만약에 돌아가면? 형 그랜저라면 어떡해? 그랜저라면 그랜저를 한다고? 여기 그랜저를 나 바로 도망갈까? 솔직히 바람 불어도 그랜저를 안 돼. 그랜저라면 자 그거를 저쪽에다가 잘 맞춰. 제보자님이 비던 베개 어디냐? 제보자님이 비던 베개 제보자님 거 옷까지 예, 양말이든 손수건이든 아니,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곧바로 전화해서 물어봐 지금. 바닥에서 주무셨다니까 이거지 않을까? 바닥에 있었던 베개는 이거뿐이야. 어? 그건 좋은 것 같은데. 어, 제보자님한테 지금 신고 있는 양말이라도 하나 갖고 신도 갔다 와라 제보자님한테 연락해서. 네, 그거 받아가지고 뭐든지 간에 받아가지고 묶어서. 좋아 좋아 좋아. 와 형 그러면 아까도 그거다 형. 이거 옷걸이 있잖아요. 옷걸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. 흔드는 데가 있어? 그걸 나한테 주지 말고. 어. 여기 돌 여기다 또. 돌이 어디 있어요? 여기. 가져왔어? 챙겨왔어? 양말. 리얼 양말. 씨, 새 거 아니에요? 아니, 실 빠르셨던 거야. 그 옷 색칠 좀 줘라. 딱 양말이 필요했는데 양말을 주시네. 내가 성격이 급한 거일 수도 있어. 들어가서 누워. 누우라고? 어. 아. 보이게 누우라고 이 새끼야. 보이게 누우라고. 보이게 누우라고. 이혁? 이혁 가기 전에 빨리 와라. 어 빨리 와. 못생기네. 어? 못생기네? 애기야 나와 애기야. 어? 못생기네. 애기야 아이 못생기네. 못생긴 녀석.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요? 아니 못생기네 두 번 듣고 나가래.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요. 진짜 개웃기네. 나가주세요. 야. 야. 안 나가 임마. 너네 왜 이렇게 흔들리냐?
오? 오, 요동초? 야, 오? 형, 얘 인형 돋는데? 계속 또, 계속 놀리시라고 얘 돋는데? 야, 야, 오른쪽 것도 눈, 돈다! 교대! 교대! 야, 아니. 못생긴 놈아. 형이야, 형. 아, 아까도 형차였어. 아, 못생긴 놈. 아, 너 진짜 살듯하게. 아, 못생긴 놈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? 아이, 감사합니다. 날짜는 얼마입니까? 5월 25일입니다. 우와, 야, 저, 뭐야, 가운데 거 너무, 야, 잠깐만. 야, 야, 저, 가운데 거 너무 움직이는데, 이거? 괜찮아, 견뎌봐. 누워있어야 돼! 닥쳐, 못생긴 ᄉ야!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. 야, 엄청 흔들린다, 저거. 몇 번째야? 가운데 거. 어디세요? 여기 있습니다. 바닥에 있어요, 맨바닥. 야, 종, 뭐야? 종의 휘파람 뭔데? 패키지. 어이, 제발! 근데 이거 기운부터 들어오고 얘 형체가 들어왔다 지금 숨었어요. 일단 가두긴 했거든요. 금줄 막았죠.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방라인 쪽이다. 이 얼굴 무스? 얘 안에 있었어. 안에? 안에 있었어. 왜냐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기다리지 않아갖고 밖에서 찾잖아, 이빨을 물고. 근데 밖에서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. 야, 안에 있어. 근데 형도 아까 전에 말에 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. 나가주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비슷하게. 네. 근데 그 말이 안에 있으니까 나가달라는 거야. 그쵸. 아. 그지. 맞네. 근데 부엌 쪽인데? 얘를 이제는 오르골 저거 전부 다 안쪽으로 하자, 안쪽으로. 무슨 오르골 바깥에서 안쪽으로. 야, 엄한 거. 반대. 엄한 거? 엄상궁? 아니, 이게. 재호자님한테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쪽 라인에서부터 잘못된 거. 저번에 그랬잖아요, 제가 집쪽인 것 같다고. 형이 아까 향대 얘기했잖아요. 향대 잡으니까 저향 따라 들어온 거. 무교시라고 했었는데 그때, 그쵸? 그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? 너 나가래. 저 들어왔어요. 어, 아, 보스. 아, 접니까? 야, 근데 확고하다. 아, 갸라르. 진짜. 형 못생긴 게 싫은 거야? 예? 아, 이제 추리하는 거야. 아, 그죠, 형님? 형, 정확했어요. 그지? 추리가. 정확했다고? 거의 명탄전 김전일? 김전은? 안에 있다. 내가 전화해볼게. 네네. 전화 좀 해줘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혹시 어디에 계세요? 왜 소리를 안 내는 걸까? 다른 종류인가? 다른 종류인 것 같긴 해. 그렇죠. 그럼 제우수님 여기다 재워볼까? 턱이나 잠이 오고 있냐? 그렇지. 이렇게. 싫으면 끝나는 건데 싫을 만한 게 없어. 그러니까 먹방도 먹으면 끝나는 건데 먹을 게 없어 지금. 도대체 제우수님한테 뭐가 있는 거야? 제우수님한테 오라고 하면 안 되냐? 와야 될 것 같아. 이번에는 안 오는데 뭐 어떡해. 집안 그거는 뭔지 나 알 것 같고. 근데 소리 나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. 그러니까 소리 나는 애랑 완전 다른 거지. 그럼 이렇게 하자. 제보자님을 여기다 눕히고 우리가 부엌에 있자. 양밥이야. 뭐야, 뭐 양밥 같지도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그러는 거지? 소리가 나긴 한다, 여기는. 그러니까요.
벌써부터. 저분 초능력자인가? 그냥 밖에 소리 내나? 모르겠어. 이 정도 염력인데. 잠깐만. 장모 또 소리 났어. 슬슬 난다 이제. 이 정도 염력 아니냐? 뭐가 온다. 사방에서. 야, 사방팔방 소리 난다. 못생긴 놈. 아, 진짜. 아, 가리고 있잖아요. 아니, 씨,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? 근데 왜 단정 짓는 거예요? 이게 확정이 났어. 그럼 물어보자. 아, 깜짝이야, 뭐. 얘 맞아요? 야, 너밖에 없어, 진짜. 왜요, 형? 어? 어? 어, 야, 색깔 바뀐다. 안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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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. 어? 열어봐, 열어봐. 전 정연이 안 보이죠, 저기는? 어? 기분이 어때? 아주 좋아. 이게, 잠깐. 야, 빨리 저거 녹화캠 들어. 진짜 들어가봐. 어? 보호캠 라인이 맞는데 들어오는 거? 저희한테 아무 생각 안 하시죠? 그러니까 지 이건 제보자님이랑 관계가 없는데 못생긴 거 대답한 거고 이건 이건 안에 있는 애 못생긴 애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하고 있던 것 같아. 이걸 이렇게 엮는다고 형? 아 엮는 게 아니라 형체가 나온 게 아니라 기운이 나오고 있었어. 형 기운이 나왔는데 못생긴 기운? 어 대답한 거 나온 거 같고. 야 못생긴 거 대답한 거예요. 못생긴 거 맞아요? 나 얘기하는 거예요. 한번 물어봐. 어 한번 해봐. 나 얘기하는 거예요? 맞았어. 어디 있어? 이건 맞네. 이건 확정이야. 확실하네. 무슨 확정이고. 응. 진짜 이렇게 싫어하게 되시. 무스야. 야. 네가 질 것 같아 무스야. 난 살짝 그렇게 느껴. 이제 혼내줘. 진짜 대박이다 진짜. 아 혼내줘. 확실해. 이게 거짓말 안 하시는 거 보면 신적인 존재일 수도 있어.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지 마. 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형님. 어? 오, 자 물어보고 나올게. 아직 잠깐만요. 야 바지 찍지 말라고 이거 변태끼 아니야 이거. 아니. 야 바지가 내려가서 아 만지 하지 말라고. 형 동생입니다. 어 저. 아, 예 알겠습니다. 여기서 말을 걸어. 아, 말을 걸어요? 바보. 바보래. 나야 또? 다 물어봤어? 재원이 저 아직 대답도 안 했다. 아 얘한테 아 말도 안 하고 말도 하지 마.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지 마. 근데 그 좀 보니까 지금 이 움직이는 거는 확실히 그 제사밥 먹고 뭐 그거고 관련은 좀 있고 근데 이제 제보자님이랑은 그 소리 나는 애랑 좀 다른 거 같아요. 다른 거 같고 나이는 형이랑 동갑이야? 그, 네네네. 그리고 친구야. 그리고 그 승관성 한번 싹 크게 싸웠던 거 시작된 거 실제로 그게 5년 전이고 그리고 이현석이라는 게 2-3년 전부터 인 거죠 따지고 보면. 그렇구나. 잠깐 금줄 좀 풀어볼까요? 왜냐 제보자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차피 안에 있던 거. 그래 너는 한번 풀어봐. 무슨 잠깐만 풀어줘. 나 바지 좀. 아이 불 쳐줘잖아. 아니 못생긴 형. 왜 애기한테 왜 훔쳐주고 그래? 야, 고티브에서 못생긴다는 소리 세 번 듣기 쉽지 않아. 그것도 같은 단어야. 못생기네, 못생긴 놈. 근데 무슨 안 못생겼어. 진짜 못생긴 거하고 숭한 건 달라. 저 숭한 거잖아요. 맨날 숭하다고 하시잖아요, 형님. 저 진묘하게 생겼어. 맞지, 맞지. 못생긴 건 아니야. 근데 무슨 얼굴 못생긴 거 아니야. 좀 숭해. 야, 그래도 흉한 것보단 숭한 게 나아. 똑같은 말. 아, 틀려. 다 틀린 거예요? 야, 흉이랑 숭이랑 다르지. 흉한 건 흉측한 거, 숭한 건 좀 숭한 거. 좋은 건가? 좋은 거지. 뭐야 못생긴 녀석. 야, 숭하다가 네. 흉하다의 방언이야. 뭐 똑같은 거잖아요, 그러면. 몰랐어. 나도 몰랐어. 넌 숭한 거 그냥 그런 단어가 있는 줄 알았어. 죄송합니다. 몰랐어요. 흉하네. 흉해.
근데 왜 안 와 자꾸 진짜 무슨 안 돼 안 되겠다 형한테 이거 날새도 안 와 그럼. (목소리) 여기서 현상이 없다는 거는 여기 만약에 제보자님 귀신을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할머님이 사셨던 데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아싸리 이 집에서는 아예 그거를 잡을 수가 있는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족인 기운이 좀 많이 느껴진다고 조상 라인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게 가장 큰 그거고 밖에 있는 걸 잡으려면은 밖에 가야 돼요. 이거는 여기서는 안 돼요. 아예 못 들어온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가에 가면 아직도 심한가요? 그 소리. 그렇죠, 소리. 소리 부분이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할머님이 좀 이렇게 자식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나 봐. 그 뭐라 그러지? 애정, 욕심. 근데 그게 초점이 안 잡혀요. 뭐가 따라다니는지에 대해서 아예 이 집을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으니까 기운도 사실상. 뭐 저주냐 아니면은 뭐 다른 기운이냐 해서 잡으려고 해도 그게 아예 꼬투리가 안 잡혀 여기에서는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보자님 집으로는 못 들어가세요 제보자님 부모님이 철저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켜보는 거밖에 없어요 부정을 드리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확실한 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길어진다는 게 신마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스스로가 뭔가 좀 다른 데 간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잖아요 계속 소리가 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어서 이번 무속적인 힘을 좀 얻어보자 나는 모르겠다 이거 진짜 일단 믿었던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여기서 제사도 지내셨고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 제사밥을 엄한 애가 먹고 들어온 애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얘가 여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할머님이 신랑감 정지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결코 불쾌하진 않았거든요 저희도 헌팅하면서 그래서 좀 아 그래 맞아 할머니 집이지 그러니까 장난이라도 무슨 그래서 여기에 뭔가 들어와서 소리를 낸 건 없지 이러니까 애들도 없다고 하고 뭐 제보자님도 없었다고 한다고 보면은 그거는 안 따라왔다는 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. 그거는 소리 내는 무언가가. 그렇죠.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거죠. 소리 내는 게 정말 뭐냐. 뭐 저희도 되게 궁금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보자님이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은 부적은 드려볼 텐데 다른 곳에서 주무셔 보는 거밖에 없어요 방법이. 잔다 한데 거기서 의미가 없죠. 그렇지 거기도 못 들어오니까. 그건 아예 못 들어오니까. 저는 그렇게 생각, 무속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가 그런 애들은 있어요 그냥 장난치듯이 밖에서 그냥 계속 제보자님을 밖에서 괴롭히는 애들 나는 어차피 끝장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그 옛날에 항마록이 사실은 펜션을 잡아놓고 하는 동안 네. 제보자님이 알아서 지내보고 나서 현상을 잡았었거든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, 아 그러니까 저희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일단 부적을 드려볼 테니까 제보자님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저희가 뭐 더 이상 영상을 뭐 어떻게 더 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아보시고 좀 생활을 하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럴 때 6, 7월 달 언제든지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뭐 다음 주도 때 상관없고 좀 길게 8월 달도 상관없고 뭐 내년도 상관없으니까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펜션을 독채로 빌려드릴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없는데 지금 잡기가 좀 힘든 부분에서 한 번 더 후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양반 시켜놓은 거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아쉽다 드려 임마 양반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부정 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깨끗합니다 지금 예. 너무 덜렁거려 근데요 덜? 제보자님 양말이요 아 형이 덜렁거리게 묶었잖아 근데 무스는 상처만 받고 가네 괜찮아 무스야 괜찮아 솔직하신 거야 야 어르신은 좀 솔직 근데 그런 게 있어 어르신들 눈이 좀 높으셔.
그럴 수 있지. 어떻게 다른 집까지 있는데 몇 분 줬을까?